신용카드를 200장이나 위조해서 백화점을 돌며 명품을 사들인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결제를 시도한 금액이 7억 원을 넘었는데요. 이 가운데 실제로 8천여만 원어치가 결제됐습니다. 조현성 기자입니다.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30대 여성, 그 옆에서 50대 부부가 신용카드로 신발값을 결제합니다. 결제 승인이 떨어지지 않자 점원 대신 남성이 직접 신용카드를 긁습니다. 위조한 신용카드들로 전국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들인 58살 임모 씨 가족입니다. 임 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939차례에 걸쳐 모두 7억 5천만 원어치를 구매하려고 시도했고, 이 가운데 실제 8,60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. 임 씨가 온라인 가상화폐로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구입한 메신저 프로그램입니다. 임 씨는 신용카드 200여 장을 위조해 백화점 등에서 사용했습니다. 임 씨 가족은 이렇게 사들인 600만 원짜리 고급 시계와 핸드백, 구두 등을 되팔기도 했습니다. 임 씨 가족의 범행은 해외에서 카드 사용 명세서를 받은 개인정보 실소유주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습니다. 아저씨 안에 계세요?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4년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한 임 씨는 지난 9월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제가 힘들어서 그랬습니다. 정말 미안하다는 걸 생각하십니다. 경찰은 임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임 씨의 아내와 딸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.